생각하다 느리다. 더 빠른 줄 알았는데. 어디가 나오지? 어, 도대체? 어, 자, 지금이요. 집중. 끝. 어? 끝. 이러면 안 돼. 지금 뭐가 지나갔어? 끝. 어? 어? 이러면 안 돼. 적게 내줘도 뭐라 그럽니다. 나 지금 준비했는데. 자, 적게 내줘도 뭐라 그래요. 아니, 너무 짧은데? 그러니까 우리 파트들이 춤을 엉망이 쳐가지고 쓸데 기운이 빠졌어요. 두 분 다. 두 분 다 큰 사고가 났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어.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넉살부터 갑니다. 어, 좋아요. 오픈. 오, 대박. 아시크 다르미도 익스타란다. 들은 거는 요거는 진짜 들은 거 같아. 너에게 스타란다 이러면서 끝난 거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을 이렇게 들었구나 제가. 아, 예, 있어요? 아쉽을. 예, 아, 있어요. 오픈. 다시, 다시 이렇게 끝나는 거. 아, 아, 그거 할 수도 있어. 나도 몰라요. 다시, 다시 하고 끝에 시다인다. 아쉽, 다시 저는 신도현 씨 봤어 봐. 오픈. 가시네 막 이렇게 해서 가시네, 가시네, 어, 가시네. 다시 나와 따다다다 너에게 떠난다 다시 나와 어, 너에게 떠난다 너에게 떠난다 너에게 떠난다 이거 확실했어 아, 그런가 보다 큰일 났네 안 되겠다 아이고 저기 자, 갈게요 근데 나래양은 그래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죽는 줄 알았지 우리가 오픈 나는 너를은 이거는 추억여행이고 너에게로 떠난다 너에게로 떠난다 너에게로 떠난다 난 너로 들었어 난 너에게 떠난다 이제 난 널 위해서 너의 곁을 떠난다 떠난다가 있나 봐 너의 곁을 떠난다가 있네 이제 우리 흥 주인공 두 분의 인생 첫 바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으로 밀어붙였는데 바스도 흥이 있을지 가비 가비 오픈 다시 너를 다시 너를 들었어 제가 너를 할 때 너가 발음이 예 다시 한 번 다시 너를 다시 너를 를 들었어 내가 확실히 들었어 다시가 분명히 들어가고 예. 너를이 분명히 들어가요 그렇지 지금 네 글자 적었거든요 바비 큰일 났습니다 흥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어제 박스에서는 예. 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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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지 마라 호영 오픈 다시 다시 오케이 아니 다시는 들어오는데 다시 하자 와 이게 못 뿌렸어 다시에 꼴찌 면했어 자 아 꼴찌 면했어요 꼴찌 면했어 쉬 때문에 면했어 맞네 쉬 때문에 면했어 우리가 말만 할 줄 알지 들을 줄을 잘 몰라요 초반에 얘기했잖아 모른다고 우리는 말만 할 줄 안다고 얘기했잖아 쉽게 해줘 당당하다 그냥 팀이다 그럼 어떻게 해 못해. 바스하는 프로예요. 바스하는 프로. 내 삶을 그냥 내버려. 큰일 났네. 아, 큰일 났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많이 뽑아낸 분의 원샷을 제공합니다. 정답. 좋겠다. 가장 많이 적은 멤버. 떠난다가 들어가나 봐. 1등 멤버. 아, 오늘 PG 뭐 하지? 누굽니까? 앵구다. 앵구. 역살 키. 킵니다! 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드릴 걸 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작았죠? 예. 글자 수 자체가. 네. 근데 예. 그 숨소리 같은 거에 가사가 있었던 걸로 전 기억해요. 무조건 있지. 한옥 챌린지 느낌이야 이거. 그러니까 ASMR이라고 생각해야 돼 지금. 글자 수. 근데
나래양은 분장을 해서 그런지 계속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되게 당당한데? 네. 아니 분장 때문에 분장 때문에. 그 눈을 왜 계속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위축돼요? 어깨가 막 이게 올라가 보이죠. 형, 누가 계속 돌아보고 계속 숙이지 마. 눈에 있는 것 같아요. 그치요? 그치요? 계속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안 하세요. 예. 자, 글자 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수. 보여주세요. 18글자. 야, 아홉 글자, 아홉 글자. 진짜 짧다. 자, 정보 드립니다. 이별을 마음먹은 화자의 희생 정신을 담은 곡입니다. 희생 정신. 너를 위해 나는 뭐 떠난다, 뭐 그런 거잖아. 아, 그러니까. 원씨, MC, 앵글리스 있어요? 앵글리스 제로. 아, 제로? 없습니다. 키버스 오픈. 자, 1등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쩌면 서가 없을 수도 있겠다. 아, 다시 어디? 왜냐하면 시옷을 제가 들어서 서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를 안 적었잖아요. 다 같이 들은 다시는 뒷부분이라서 모두가 많이 들었을 확률이 높다. 아, 오! 네. 다시 나에게서 떠난다 이러면 일단은 이 정도? 근데 이게 희생정신인데 뭔가 약간 다시 너의 곁을 떠난다라는 게 말이 조금 안 맞지 않아요? 다시 너의 곁을 떠나는 맞아, 게? 맞아. 떠나는 거야. 그렇네. 그래, 맞아. 재결합 커플이 아닌 이상. 재결합 커플이, 그치? 재결합 노래가 아닌 이상은? 나는 너의 곁을 떠난다로 들었거든요? 나는 너의 곁을 떠난다, 이렇게. 근데 이게 반복, 이렇게 나는 두 번으로. 그래서 위에 나는이 없을 수도 있다. 다시. 나는이 없을 수도 있다. 다시. 이제 다시 너를 위해 나는 너의 곁을 떠난다. 오. 다시가 위였어, 그치? 다시. 다시 너를. 이걸 이제 한 번밖에 안 들어요? 이 끝이야? 근데 이제... 아니, 그러면은 네. 누가 꼴등인지 확인도 할 겸 다드찬 쓰면은 우리 한 방에 먹을 수 있는 다드찬.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다시 듣기 씁니까? 맞아. 다시 듣기. 다시 듣기? 네, 예. 오케이. 난 좋아. 자, 호영 씨, 이번엔 조금 에너지 보여줘야 돼요.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마! 당당하니까 좋다. 말수가 급격히 당당하니까 좋아. 왜 같은 분이 맞나 싶어요, 지금. 조용히! 아. 조용히! 갑니다. 계속 혼나. 갑니다. 갑니다. 다시. 듣기 듣자 듣자 으쨔 다시 부르지 마 어디서 너를 위해 선 것 같아. 네. 어, 맞아. 너를 위해 서. 너를 위해 서. 서가 있어. 서가 그리고 있어. 그 뒤에 나는 있었어요. 나는 너에게 줄 떠난다는 맞는 거 같아. 맞아요. 아, 앞에 안 들리는 거 같은데. 앞에 안 들려. 이제는이 아니야. 다시 이것처럼 가시네라는 게 제일 오, 비슷해. 우리. 신도엽 씨의 가시네. 제 거 한 번만 이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 키의 바스판 오픈. 약간 이런 식? 이게 숨소리 같은 거였고. 아, 그래서 프리템포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가시나 나를 위해서 난 너에게 주도한다 뭐 이런 거 아닐까 보네. 저는 진짜 가시나 같네. 그래서 가시나를 불렸겠다. 근데 사실 너에게서 떠난다도 말이 되긴 하는데. 아 너에게서 떠난다. 아 너의 곁을. 너에게서 떠난다가 조금 더 샤카라스럽긴 한 것 같은데. 너에게서 떠난다. 너의 개사가 좀 더 샤카라. 너에게서가 더 그렇지. 아 나 이거 추억 여행하면 진짜 금방 와줄 수 있는데. 네, 일단 한번 1차 네, 도전을 해보시죠.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이 정답존으로 이동합니다. 헤이. 헤이. 서영 씨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곁을 어떻게 너에게서? 너의 개서로 한번 가볼까? 너의 개서로. 어, 너의 개서. 맞아 너의 개서 떠난다가 딱 이 감성이야. 야, 너의 맞아 너의 개서가 더 그 샤크라 같아요. 아, 뭔가 느낌. 근데 탱구랑 글씨체가 되게 비슷해. 어 그렇네. 잘 쓰시나요 글씨? 오 약간 뭔가 비슷하다. 뭔지 알 것 같아. 아, 잘 쓰시나요? 가비. 네. 준비됐죠? 예스. 헤이 가비 불러 주세요. 다시 나의 너를 위해서 나는 너에게서 떠난다. 오, 오, 야. 다시 나의 너를 위해서 나는 너에게서 떠난다. 이거 되게 안 붙는다. 아니, 안 붙어. 위에서가 안 붙어. 위에서가 붙진 않아. 갑니다. 자, 정답입니까? 정답. 제발. 실패. 결과는? 결과는? 엄마!
실패! 실패! 1차 시도 실패입니다. 1차 시도 실패입니다. 맞는 줄 알았는데. 이제 두 분에게 먼저 요거 한번 보고 싶다. 초성 두 개? 초성 두 개. 어디요? 앞에 두 개? 앞에. 앞에. 앞에 두 개 스타트 끊어달라. 그러면 다시 뒤에 두 글자를 그냥 탕탕 보는 게 어때? 나도 그거 괜찮아. 좋지. 지금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사실은. 초성. 내가 보고 싶은 초성이 바로 그거였어. 초성. 예스, 고! 3번, 4번. 3번, 4번이요? 3, 4요. 네. 3, 4. 좋아요. 지금 다시 뒤에는 누가 뭐 얘기한 게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도 몰라. 과연 어떤 초성이 떴는지 3, 4번의 초성을 오픈합니다. 3, 4번. 스덜덜? 스덜덜? 다신들. 하던 너를 위해서. 다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 다시 아니야. 사랑하던? 사랑하던 너를 위해서. 사랑했던 너를 위해서? 사랑했던. 사랑했던인가 봐. 다시가 아니었나 봐. 사랑했던 이런 말 쓰나, 샤크라바?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아, 들을 수 있어. 이 사실. 드롭더, 드롭더, 드롭더. 으쌰. 끝났습니다. 다시 딴. 끝났습니다. 다시 딴. 다시 딴. 너의 곁에 다시 딴. 살짝 어제 내가 봤던 좀비 영화에 나왔던. 다시. 잘한다 잘한다. 부산행 부산행. 부산행 부산행. 다시 딴. 뭐 했던 확실한데. 뭔가 했던이야. 했던이 맞다. 진짜 정확하게 들은 대로. 들은 대로. 다시 딴. 간직. 간직했던. 간직했던. 간직했던 너를 위해서는 좀 말이 안 돼. 근데 사랑했던. 사랑했던 진짜 아니었는데. 야, 샤크라 쉽지 않은 그룹입니다. 아니면 해도일 수 있지. 해도. 해도 너를 위해서. 맞아. 해도일 수 있어요. 해도. 해도 어때? 해도. 사랑해도 너를 위해서. 난 너가 아직까지 내 마음에 있어도 너를 위해서 난 너를 떠난다. 앞으로 이런 분장은 가급적 하지 마라. 왜냐면 신뢰감이 전혀 안 들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막 귀를 기울이고 싶은데 왜 그러지? 아니 아무도 오늘따라 내 얘기를 안 들어줘. 아니 오늘따라 나래가 얘기하면 누구도 듣질 않아요. 그게 뭔 일이야? 네, 약간 저 분장의 영향이 있으니까 자 두 글자 채우고 일단 가야 돼. 출발합니다. 해도 어때? 해도. 품바의 의견은 해도. 아이고 성님들 해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해도 아니야. 그럼 앞에는 뭔데? 낙지 먹고 싶은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저거 먹어야 돼. 왜냐면 우리끼리 막 얘기할 때 햇님이를 내가 가끔씩 이렇게 쳐다보거든. 근데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 표정이 나와. 아 오늘은 뭔가 찐이에요. 완전 진짜. 오늘 찐이야. 저거. 여러분들 뭐 저기 저는 눌렸던 것 같아. 골드찬. 눌려요? 가요. 가요. 아니 이럴래? 아니 이럴래? 해보면 앞. 자 골드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김동현. 가자. 김동현. 가자. 가자. 아니 골드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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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이 형 중국장 들을 자신 있어요? 부딪히기에다가 스마일장이니까. 동현 씨가 이런 거 잘 듣잖아요. 아니 가져다가 저 드려야죠 저쪽. 누구요? 호영 씨 드려야죠. 아 꼴등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혼자 듣는 거? 나? 가자 드려. 호영. 얼굴 일단 나오고 얼굴 나오고. 원샷. 자 꼴등. 꼴등. 보여.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주세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신동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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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뭐야? 형, 뭔 소리야? 뭐야? 형, 뭐야? 뭔 소리야? 뭐야? 형, 뭐야? 아니, 이게 어려운 걸 해내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자, 여러분들. 오케이. 골드찬. 골드찬. 으쌰. 철저히 봐. 철저히 말고. 아니까. 재밌겠어, 재밌겠어. 부스러기도 못 줬어요.
끝났어. 벌써 끝났어. 아, 너무 짧아. 끝났어. 너무 끝났어. 짧아 이거. 끝났어. 아시네. 다시. 그리고 정말 못 들었을 때 이어폰 계속 끼고 있거든. 창피해서. 했던은 맞지? 했던은 들었니? 나는 했던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던자로 안 끝나고 뭐 다짐해. 창피해서. 나는 했던이 아닌 것 같아. 다 이렇게 보게 되지. 다짐했다. 다짐이 없어. 늘어졌어. 늘어졌어. 다짐했다. 아니야, 다짐했다. 와. 늘어졌어. 늘어졌어. 뭐 했다 아니야 진짜? 다짐했다. 와. 너를 위해서 나는 너의 곁을 다짐했다? 떠난다. 다짐했다. 마음먹음. 마음먹음. 이별을 마음먹음. 와. 그래. 마음먹음. 이별을 마음먹음. 와. 그래. 다짐했다. 다짐했다. 그래. 아. 했다. 그래. 던은 안 끝나고 던은 아니야. 아, 이게 늘어지더라고. 늘어져. 했다. 와! 다짐했다. 마음먹었다고. 예. 이게 샤크라지. 그러니까. 이게 샤크라예요. 이게 샤크라예요. That's right. This is 샤크라. 다짐했다. 외국, 외국 생활 오래 하셨던 거예요? 네? 외국 생활 오래. 전혀요, 전혀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고향은 어디예요? 고향은 수원. 수원. 예. 수원. 예. 수원. 뭐 출국 금지로 알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딱 떨어지네. 그래. 호영 정답 존으로 갑니다. 야 이게 맞지. 아우 개운하다 보고. 네. 형 초기 봤어. 야 다시 그냥 다시. 초기 봤어. 아무것도 없어? 혹시 처음에 썼던 거 있어요? 나 혼자 써봤네. 아니 원래. 어? 이 녀석 표정이 왜 이래? 딱 봤네. 웃지 않고 왜 그래? 좀 불편. 뭐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까? 냄새 난다. 불편한가? 왜? 방귀 냄새 난대요. 짜장형이. 제가 형은 이 마음을 알 텐데 어? 건드려주면 아씨 맞다 이거였다 이게 나오잖아. 아 추억 여행으로? 네. 맞아. 다짐했다가 맞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했다가 맞는 거야. 다짐했다가 했다가? 맞는 게 아니라 다짐했다가 아니고 결심이야? 결심이야? 아니야. 아 그런 거다. 어? 그런 거다. 조심해. 아 그런 거다. 나야? 그런 거다. 진짜로 제가 다짐 이거야 나야 이거야 진짜야 나야 아니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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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진심 결심했다라고요 결심했다라고요 결심했다 결심했다요 아 진짜로 아 뭐야 갑자기 뭐야 결심했다 아 진짜 아니 결심했다라고요 기억나는 거야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야 다짐했다 이상한 다짐했다가 너무 부드러운데 이 생각을 하고 있어 아 갑자기 대화하다가 왜 그래 아니 근데 누가 보면 진짜 연기하는 줄 알겠어 어떠한 유착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세윤이 형이 아니 대화하다가 갑자기 아 내가 그리고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김동현 씨 앉아 있고 그래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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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형 믿어야 돼 결심 이대로 갑니다 가요 2차 2차 불러 주세요 결심했다 너를 위해서 나는 너희가 떠난다 맞나 이게 좀 이득 맞나 어머 맞으면 나 공연 초대해야 되겠다 결과 오픈 어떻게 둘이 짠 듯이 그러니까 둘이 이거 짠 줄 알겠어 결과는 제발 야 이거 제발 제발 어? 진짜? 먹고 싶어요 와! 짰다고 나오겠어. 완전 대박이야. 와 대박이다. 화면으로 우와. 만나보시죠. 와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이거를. 결심했다. 와 왜 이렇게 잘 들려? 아니 정말 그런 것처럼 결심했다. 와 대박이야. 이거 합작이 납니다. 합작.